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8회 베지노믹스 페어 비건 페스타 앤 그린 페스타가 개최되고 있는 양재 AT센터에 왔습니다. 채식주의를 넘어 지구환경, 동물복지, 인권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교류와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국내 대표 전시회인데요. 비건, 친환경 브랜드 전시, 세미나, 토크쇼, 바이오 상담, 신제품 쇼케이스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입장하자마자 콩으로 만든 비건 다시다? 신기하다. 다시다를 받았어요. 안녕. 이것도 비건 제품인가요? 네, 네. 오리진 비건입니다. 와. 곤약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네. 소이 후라이드 치킨. 비건 후라이드 치킨. 그냥 치킨보다 느끼하지도 않고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비건인데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콘서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장의 가운데에 있는 넘버3라는 회사의 부스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넘버3는요, 헤어 전문 브랜드로서 웰빙을 추가하는 이제 회사예요.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제 시술을 함으로써 고객들의 모발과 두피를 지켜주는 그런 전문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뉴로울카라는 총 5가지 라인으로 되어져 있고요. 두피나 모발 상태에 따라서 내가 고민되는 것들을 해결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인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캐모바일 향이 들어있어가지고 향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네. 저희 제품에 들어있는 것들은 비건 인증을 받은 유기농 원료를 그대로 담아있고요. 알러지라는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시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개선시켜주면서 케어할 수 있는 샴푸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루랄 모이스트 이제 샴푸인데요. 요즘에는 화학적인 시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모발이 건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수분감을 주면서 건조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 해결해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샴푸 라인이에요. 저희는 통밀 호밀이 주 재료고요. 다 유기농이고. 진짜 고소해요. 엄청 고소하고 담백하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 좋겠다.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너무 행복하다. 저희는 유제품 계란 견과류 사용 안 하고 쌀로 만들고 있어요.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쿠도라는 신사동에 위치한 미용실에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넘버3 제품으로 염색을 해보려고 해요. 새로 머리가 좀 자라있고 이쪽 귀한 거가 좀 회색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클럿들 많이 해요. 티창 실버도 많이 하고 예술품 좀 있었거든요. 뭔가 헤어 제품에도 비건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알게 돼가지고. 보통 이제 헤어 제품에는 화학 성분도 많고 좀 동물 실험도 많이 하고 쥐 이런 털에 먼저 이렇게 색소도 입혀보고 이런 실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동물성 성분도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이제 넘버3가 이제 이렇게 웰빙을 좀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비건 인증 마크 붙은 이런 이제 연모제나 펌제 이런 라인을 좀 많이 출시하고 있답니다. 이 색깔 둘이 약간 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오렌지 계열이 있어서 제가 이 바이러스를 약간 섞었어요. 그래서 약간 오렌지를 죽일 거예요. 약간이요. 먼저 두피 보호제를 좀 바를 거예요. 시원하죠? 네. 오늘 제가 해드리는 거는 슈칼라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건 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자 제품 되게 좋아요. 왜냐면 연모제 트리트먼트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더 있어요. 냄새가 안 나요. 안 나요? 보통은 염색약에 암모니아 이런 코 찌르는 냄새, 눈 시린 냄새가 많이 나요. 맞아요. 그랬던 거 같아요. 처음에 발랐던 데가 신생모 부분이에요. 네. 거기 명도하고 지금 귀염부 퇴색된 부분하고 명도 차이가 있죠. 신생모 부분이 명도가 한 6, 7정도 된다면 10정도 끌어올리는 거죠. 올린 다음에 다시 기억 연결해서 톤차를 맞춰주는 거예요. 샴푸도 넘버3 제품으로 하는 거예요. 네, 염색 도움 샴푸. 드라이할 때 모발을 열에서 약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카메라 화면상으로는 컬러가 염색을 이제 한 번만 했는데 되게 어때요? 쉽게 느낄 수 없는 그런 약간 잿빛도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술을 다 끝냈는데 머릿결도 더 좋아진 것 같고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이렇게 오늘 베지노믹스 페어에 갔다가 쿠도에서 넘버3 제품을 사용해서 염색까지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넘버3 제품이랑 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